선으로 그리는 우리 그림. 선으로 스케치하고 그것에 색을 넣는 방법을 익힙니다. 그림을 그리며 선을 긋는 것. 우리는 스케치라 합니다.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 훈련과 훈련 속에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손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마치 손은 눈을 감고 그리듯이 오로지 사물만을 쳐다보고 윤곽선, 외곽선을 찾아 손은 끊임없이 선을 긋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법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물의 숨겨진 선들을 모두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선을 긋기, 그것이 우리 그림 그리기 방법입니다. 가끔 시간을 내어 이 훈련의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선을 그을 때 일정한 규칙과 법칙 등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그 안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과 법칙, 이것을 우리는 구도라 합니다. 여덟 가지의 구도 요소를 하나씩 경험하며 여러분도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 다지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림의 가장 기본 준비물, 지필묵, 이 세 가지로 꽃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 붓을 종이에 긋는 그 시간, 숨이 멎을 듯한 긴장의 시간입니다. 이 긴장의 시간이 지나 하나하나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물이 종이 위에 완성이 되어가면 화가는 진심, 기쁨이 넘쳐납니다. 좋은 구도. 이미 화가가 선택하여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은 좋은 구도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을 종이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좋은 구도에 맞는 조건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꽃의 위치, 꽃의 그리기 방법, 컴포지션, 좋은 구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종이 위에 잘 버무리는 것, 그것이 좋은 구도의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꽃그림. 꽃그림은 꽃의 모양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한 송이 그리고 또 한 송이, 여러 송이를 적절하게 위치 배치하여 그림을 완성시키면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꽃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는 꽃, 우리의 전통 벌개미치 그리고 쑥부쟁이 구절초와 아주 유사한 꽃입니다. 그러기에 이 꽃 하나를 그리는 것, 이것을 익히면 그 어떤 꽃도 이와 비슷한 꽃 모두를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리기 방법 중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 꽃잎을 또 외곽선을 그려 꽃 한 송이를 만드는 것, 꽃의 테를 그려 그리는 그림, 테법, 그리고 외곽선을 그리는 테법과 달리 외곽선 없이 붓의 모양을 활용하여 단 획 하나의 점으로 꽃잎을 그리는 것, 무태법, 이 큰 두 가지 형태의 꽃 그리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 꽃잎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선으로 그려 꽃을 그립니다. 태법으로 그립니다. 작품이 완성된 결과물, 그것을 보는 감상자는 그리기 방법에 따라 크게 그 느낌을 달리합니다. 먹으로 붓으로 그리는 우리의 그림. 우리의 그림은 선을 그으며
그 느낌이, 감정이 바로 전달되는 그림. 꽃 하나를 그리더라도 태법으로 그릴 때 윤곽선, 태법으로 그리는 그 선들의 느낌에서 내가 그리는 사물의 느낌이 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먹으로 단 한 가지 검정색의 선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 선이 갖고 있는 농도, 굵기, 이것에 의해 그림의 느낌은 천차만별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든 선을 그을 때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과 함께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 끝점을 그어 나가야 됩니다. 주저함이 없는 그림, 바로 종이 위에 여러분의 그림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든 스케치에 있어 주저함이 없는, 자신감 있는 선들을 남겨야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 붓과 먹으로 다양하고 신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위에 붓으로 선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구두의 8가지 요소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이 있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림 공부에 참조가 되시기 바랍니다.